각종 자료 제작 특허권을 갖고 사장님이랑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폭삭 망하는 건 아니겠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아, 이런 업체. 아휴, 큰일이네. 하필 지금 부도가 날 게 뭐야. 이모,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다들 저래? 같은 가구 업체니까 남녀 같지 않아서 그러지 뭐. 원래 네 엄마 오지랖이 좀 넓잖냐. 아, 그럼 할머니 왜 저러는데?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 원래 나이 들면 남일에 관심이 많거든. 이리 줘. 내가 할게. 어? 아, 아니야. 진봉아.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 백맹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지. 네가 그 사장 마누라냐? 그러니까 괜히 오해나 받지. 그래도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될 게 없을까? 난 우리 사장님 덕분에 캐드 학원도 다니고 밀린 월급도 받아 공부도 사고 이렇게 백가슴씨도 열게 됐는데 배은망덕하게 그동안 나 살기 바쁘다고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나 진짜 나쁘지 않니? 진봉아, 나 벌받을 것 같아. 아이고, 그냥 일절만 해. 나중에라도 신세 갚으면 되지 뭐. 아, 참나, 인생 다 살았냐? 아, 어떻게 신세를 갚지? 우리 사장님 직원들한테 진짜 식구들처럼 잘해주시고 가구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셨던 분인데 어떻게하다 부도가 났나 모르겠네. 부도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있냐? 원래 좋은 사람들일수록 매정하게 먹고 나서 더 망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가구 명장. 어, 그래 맞아. 그 가구 명장 사장이 우리 오라버니 사위인데 그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진작 거기로 연락해서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그 민영 뭔가 그 변호사한테 연락하느라 그냥 애만 썼네. 그나저나 우리 오라버니 완전 쪽박차는 신세가 되신 건 아니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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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아휴 전화통에 불나 못 살겠구만. 왜 그렇게 남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관심들을 많이 썼는지 징글맞은 인간들이야 그냥. 그래도 너 그때 내 말대로 이혼 잘해놨지. 안 그랬으면 다 망해먹을 뻔했다 얘.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나 몰라. 전화도 안 받고. 가평 별장에도 안 왔다는데. 어, 여보세요. 어, 미숙이구나. 나영이 아빠랑 갈라선 지 꽤 됐어. 내 사업은 아무 지장 없으니까 너까지 걱정 안 해줘도 돼. 위장이혼은 무슨 위장이혼. 성격 차이야. 그래. 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 아이고, 하여튼 사방에 염장 지르는 인간들 뿐이라니까. 그래도 너라도 건재하게 망정이지. 다 망해버렸으면 이 세상 눈꼴 쉬어서 어떻게 살 뻔했니? 그러게. 도대체 이 사람은 몸도 성치 않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몰라.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너희들 얼마쯤은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지금 네 애비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 밥이 식도를 통해서 먹구멍으로 넘어가? 할아버지만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속이 타요. 그치만 저희 아빠 강하신 분이잖아요. 정리되면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식사하세요. 어제도 식사 거르셨다면서요. 몸 상해요. 내가 이런 꼴 보면서 더 사는 게 내가 무슨 더 좋은 꼴을 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 설령 먹는다고 그래봐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고역이다. 할아버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기력을 찾으셔야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퇴근할 때 사다 드릴게요. 됐어. 귀찮다. 이제 그만 가봐라. 네, 그럼 쉬세요.
기력을 찾을 수가 있지. 자네인가? 예, 사장님.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자네가 오늘 우리 옥분이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그랬지. 그게 아직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서요. 아, 연락이고 뭐 가서 찾아보면 알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못 마는 사람이 서둘러서 우물을 파야지. 안 그래서 물이 나오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죽지 않아. 예, 그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백가솜씨에 가보겠습니다. 아니니까 생겼다니까. 아, 부모님이 서 사장은 어디 갔어? 아니, 사장도 어? 안 보이고. 어디 애놈 때 묻고 도망가라, 그 사람. 어? 빨리 갑시다. 혹시 또 왔네? 예? 예. 괜찮으세요? 자, 이룡 씨도 한 잔 받아.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아, 그 회사 부도 처리된다는 소식 듣고 수술하시고서는 그 회복도 안 되신 몸으로 일로 달려오셨다가 아까 뭐 어디 나가셨어요? 뭐 여기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럼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법정 관리 들어가서 새 대표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 들어갈 거고. 그럼 우리 이미 잘린 목숨이나 다름없지 뭐.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 내년에 큰아고 중학교도 들어가는데. 착각각. 저기 괜찮으시면 저희 공방에 와서 일하시면 어때요? 어? 괜찮, 아니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룡 씨. 저 우리까지 다 챙겨주고. 아니에요. 선뜻 와주신다니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저기 사장님 무슨 연락 있으시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한번 찾아갈게. 예, 그럼.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어렵다. 이는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가 있는 거야? 김 기사. 차 여기다 세우고 사장님 어디 계신지 좀 보고 와. 사장님, 저 백일홍이에요. 사장님 얼굴 뵙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차승표입니다. 네, 또 무슨 일이세요? 좀 전에 백화점 씨 쪽으로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벌써라뇨? 우리 쪽 기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알죠. 바뀌십니까? 아, 좀 일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우리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